네, 오늘 통합 예선 1회전입니다.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아, 장혜지 구단이 네. 그냥 물러났어요. 차라리 좀 차단해줬으면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뭐 두텁게 지켰습니다. 홍민표 구단 우하귀에서 또 한 점을 움직이는데 이 한 점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 판의 아쉬움을 나타내는 것 같네요. 지금은 네. 뭐 시간 연장책이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홍민표 구단이 지금 노릴 만한 곳은 일단 뭐 여기를 어떻게 뭐 붙여서 둬서 받으면은 여기가 이제 선수이기 때문에 살 때 차단 뭐 이런 건 노릴 수 있거든요. 근데 흑이 이제 호구를 반대로 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뭔가 차단이 혹시 없나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호구는 어떤가요? 여길 그냥 호구요? 네, 빈 삼각은 물론 해놔야겠죠. 이렇게 두면은 끼워서, 나와서 네. 네, 이런 거가 그냥 호구가 좀 더 유력하겠네요. 지금 붙인 거죠? 뭘까요? 뭐 수가 아니라 여기 이제 뭐 단수를 선수로 하겠다 이런 뜻 같은데 한 점을 네. 확실히 연결해 두겠다라는 뜻이군요. 이거는 진짜 화낼 것 같은데요, 이번엔. 아, 이건 나와서 네. 끝나요? 네, 이번엔 화낼 것 같아요. 그래도 찔러야겠죠? 아, 당연히 찔러야죠. 네. 홍민표 구단도 끈질기게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곤 있네요. 우하기 자체가 뭐 단수 칠 때 이어도 이거 자체가 수가 안 되는 모양이어서 이러고 끊으면 뭔가 좀 달라 보이는 느낌은 있긴 한데 궁금하네요, 선택이. 네, 바짝 들어가서 들여다보죠. 뒤로 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단수 칠 때 그냥 손 빼고 다른 끝내기를 할 수도 있어서 그냥 뒤로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점을 끊질 아, 않네요. 네. 네. 전체를 끊어갑니다. 지금 뭔가 수순을 막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하는데 수는 안안 돼요. 되나요? 네, 여기를 뭐 늘어둬도 따내는 것은 언제든지 뒤로 단수 치는 자리고요. 여기 나가더라도 뭐 주변이 워낙 두터워서 뭐가 될것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도 뭐 초읽기라도 됐으면 좀 뭔가 바래 네. 보겠는데 시간이 많네요. 이 뭐가 있나요? 여기를 이제 뒤로 막으면은 네. 여기를 이제 늘어서 이제 늘때 여기로 단수 쳐갖고 이으면은 이어서 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을 이으면은 뭐 여기를 두고 뭐 나간다든지 이런 걸좀 노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가만히 이으면은. 지금은 촉촉수예요. 뒤로 단수치고 바로 단수치면 들어가네요. 네. 네, 있습니다. 될듯될 듯한데 안 되는 건 여기 이제 늘고. 늘때 따내면은 여기서 단수를 쳐준 다음에 일선을 밀고 들어가서 또 패로 연결하자고 하는 수가 있는데 예. 이곳을 단수 치면은 결국인가요? 여기 두고 두는 것은 뒤로 단수 치는 게 있고 이곳으로 잡았기 때문에 밀고 나가는 수도 안 되고 이런 게 이제 초읽기 상황이면은 순간 걸려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정말 경솔하게 두지 않는 이상은 잘안 걸릴 것 같습니다. 하변 쪽에 아무 수도 안 난다면 백이 중앙 쪽 나를자 들어왔던 돌이 결국 잡혀 버렸기 때문에 차이가 좀더 나겠고요. 그렇죠. 좌변은 진짜 이 굳자는 수가 되긴 되네요. 보면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그렇지.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차단이 됩니다. 차단이 돼요. 잡을 수 있어요. 네. 네, 지금 차이가 좀 많이 나서 후수로 이 정도 잡는 걸로는 역전이 안 돼서 문제지. 이 끝자는 수가 좋네요. 호구로.
뭐 흥민표 구단은 수는 우상기 쪽으로 두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바라보는 건 역시 하변 네. 쪽입니다. 하변이 안 되는 순간 뭐 해볼 데가 없으니까요. 네, 여기서는 흑이 2선으로 느는 게 정수라는 걸 보여드렸었고요. 아, 그냥 단수로 해도 될까요? 이게 더 깔끔한 게 있네요. 여기 두고 단수 치고 두고 아니죠, 아니죠. 그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두고 단수 치고 따낼 때 뜯으면은 아, 그렇죠. 네, 이게 네. 빠르네요. 이렇게 두고 여기 두면은 네, 수과 흑이 빠릅니다. 네. 이미 다 수읽기가 끝나 있네요. 장애지 구단이 뭐 경솔한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백에겐 마지막일까요? 지금 상변 쪽에 흑 5점을 노리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근데 사실 뭘 노리는 건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차이가 네. 너무 많이 나서. 우상귀 쪽은 뭐한 점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별게 없나요? 네, 여기는 뭐 돌리는 것은 있지만 흑이 이곳을 이제 젖히고 호구치면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흑집이 조금 줄었을지 몰라도 흑도 백집을 이미 줄였기 때문에 손해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지금 그나마 좌변 쪽을 이 호구쳐서 네. 끊어가는 수가 있었는데 흑이 이곳을 이으면서 그 맛도 없어졌거든요. 홍민표 구단의 눈빛은 아직도 하변 쪽을 보고 있어요. 네. 뭔가 좀 없을까? 정말 이 하변 쪽은 될듯될듯안 되는 그림이네요. 네. 네. 약간 여기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네. 하변이.
여기를 이으면 별거 없는데요. 당력 테스트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라면 제가 흙이면 저는 물러났어요, 무조건. 그냥 찌르면 네. 뒤로서 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이켜 보면 손해는 안 봤거든요, 사실. 맨 처음으로 돌이켜 보면은. 저는 우상귀도요. 흙이 한 칸으로 지켰잖아요. 네. 뭐 물론 백이 잡으러 갈 수는 없는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왜 저렇게 두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아니요. 여기는 이런 데는 네. 한 칸 뛰는 게 원래 당연히 좋은 행마예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 어차피 백이 그러니까 이걸로 밀고 막혀서 뒀으면은 여기가 백집이 조금 몇 집이라도 붙는데 그곳을 집을 없애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두고 후수로 둔다면 이건 후수니까요. 뭔가 불안할 것 같은데 일단은 최선으로 두는 게 낫군요. 기사들이 조금 물러나다가도 저런 데는 그래도 내가 이것까지 이렇게 네. 물러날 순 없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여기도 장애지구단 전혀 안 물러나네요 진짜. 여기 늘면은 늘면 이제 뭐 선수단도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이제 뭐 단수 치고 뭔가 더 해봐야 되긴 하는데 워낙 철벽이긴 해요. 네. 아, 비슷하네요. 이것도 끊어도 따르는 순간이 나가는 수가 있어 갖고요. 네. 네. 장애지구단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네요. 오늘은 일단 뭐. 거의 뭐 완벽한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보통 이럴 때는 따내는 게 좀 더 깔끔하긴 합니다. 따내고 있는 것이. 뭐 홍민표 구단 일단은 그냥 해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연장책을 쓰면서 포기할 줄 모르는 그 집념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데를 네. 둘 때는 그냥 포기한 상태에서 그냥 그렇죠. 몇 수 해보다가 돌 거두는 게 많은데 네. 지금 대국하는 자세를 보면은 그런 게 뭔가, 아니죠. 네, 전혀 지금 바둑을 승부를 포기한 사람의 대국 태도는 절대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네. 홍민표 구단이 이렇게까지 끈기가 넘쳤나 싶을 정도로 지금 승부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혹은 여기를 이제 미는 게 깔끔해요. 이런 데는 밀고 여기는 뭐 돼 있으나 안 돼 있으나 똑같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도 어차피 나가면 되니까 막을 때 이렇게 막아서 하변은 잡아 있고요. 어차피 못 살거든요. 네. 하나 밀어두는 게 이런 장면에서 깔끔합니다. 늘었습니다. 뭐 묘한 구슬이네요. 어, 이거 막으면 수 안 나나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돼 있다 보면은 네. 나가 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일선이 선수가 돼도 연결이 안 돼서 중앙이 단수가 자충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되는데 네. 입구자로 두면요? 아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렇게요. 네. 여기서 더 이상 안 돼요. 넘어가는 것과 한 집 나는 게 맛보기입니다. 네.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되게 묘하게 두네요.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막았습니다. 네, 일단은 뭐 거기는 막아야 되고요. 네. 그래도 뭔가 이 한 5수, 10수 전보다는 찝찝해진 네. 느낌은 듭니다. 막을 때 그냥 단수하면? 여기요? 아, 어차피 여기는 뭐 호수라서 안 되겠네요. 네, 똑같고요. 네. 쳐서 잡으면은 그러니까 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수는 안 되는 것은 되게 희한하게 네. 네. 살짝 기대되게끔 그렇게 지금 받았습니다. 더 이상은 해볼 데가 없겠네요. 아, 참 아깝네요. 그래도 뭔가 거의 다 온 것 같았는데 끝이 보이진 않네요. 이바둑의 홈쇼 구단이 이제 뭐 패하게 된다면 페인은 초반에 역시 우변 쪽에서 뚫린 순간부터 뭔가 꼬였어요. 네. 지금 돌을 걷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결국 수가 나지는 않았고 집으로 치면 차이가 제법 나기 때문에 여기서 돌을 걷었는데요. 어, 마지막에 뭐 수가 있었나요?
똑같이 두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애지 구단이 아, 말하는 네. 거는 끝내기로 이득 보는 게 있지 않았냐 건데 네, 똑같이 두면은 뭐가 다르다는 거죠? 아, 이것도 나중에 끼우는 수가 있나요? 네, 여기 두면 이제 끝내기로 아, 이득이라는 거네요. 아, 끝내기로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 구단이 네. 계속 하는 말은 이렇게 되면 끝내기 수단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근데 어차피 지금 뭐 미세한 승부는 아니었어요. 네. 끝내기로 이득은 볼 수 있는데 여기를 지금 보태준 상황에서 끝내기 이득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민초 구단이 가장 아쉬워하는 거는 상변 쪽이네요. 여기 단수 반대로 친 거. 생각보다 흙이 쉽게 처리가 됐죠. 네, 그러니까 아, 상변 쪽 둔 걸로 중앙 쪽을 뒀어야 된다. 다시 바꾸네요. 어쨌든 젖혀준 것이 오히려 흙의 행마를 도와준 꼴이 돼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늘어서 두는 게 부분적으로는 정수로 보였던 상황이었어요. 네. 홍민표 보다는 이 바둑을 그렇게 뭐 많이 나쁘다고 보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변의 진행 이전에 뭐 바둑이 많이 나쁘다 이렇게 느꼈으면은 복귀가 훨씬 전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잡히기 전이나 우변 쪽으로 갔었어야 되죠. 네, 근데 지금 상변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조금 나쁠진 몰라도 만만치 않았다. 뭐 둘만 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싸움은 상변 쪽에 흙이 듣는 게 없으니까 좀 더 해볼 만할 수 있겠네요. 뭐 아까는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장애지 구단 이야기는 뭔가 자변만 두텁게 정리되어 있으면은 잡히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홍민표 구단은 막상 이게 안 잡히지 않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홍민표 구단이 결국 돌을 거두면서 흙 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혹시 우변부터 마음대로 풀리지 않았던 것이 패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통합 예선 일반조 1회전에서 장혜지 구단이 2회전으로 진출합니다. 장혜지 구단이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내용의 바둑을 뒀습니다. 네. 홍민표 구단도 힘을 내긴 했는데 너무 좀 마지막에 힘을 낸 것 같아요. 특히나 중반, 특히나 이제 그 상변 쪽 부분에서 흙에게 너무 깔끔하게 처리가 되면서 바둑이 좀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내드렸던 한중 두 판은 모두 중국 선수들이 가져가게 됐네요. 네, 오늘 위징 5단이나 장혜재 구단 컨디션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장혜재 구단이 이 스튜디오 대국이 좀 낯설지 않을까 싶었는데 기대를 걸어봤어요. 네, 네 전혀 뭐 낯설어하지 않고 좋은 네. 내용의 바둑을 뒀습니다. 자, 오늘 두 판 간단하게 총평을 해보죠. 김채영 2단과 위징 5단의 대국 같은 경우는 중반에 이제 김채영 2단이 조금 행마를 선택하는 네. 데 있어서 좀 반대쪽으로 선택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판이 좀 나빠졌고요. 장혜지 구단 같은 경우는 정말 완벽한 수익기로 바둑을 잘 이끌어냈습니다. 네, 오늘은 아쉽게 한국 선수들이 뭐 두 판 모두 패하고 말았지만 아직 뭐 남은 판들이 많습니다. 남은 한국 선수들도 많고요. 이제 2회전입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아주 먼데요. 자, 과연 이 본선 티켓 19장이 주어집니다. 주인공들은 누가 될까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